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다음에 더 많은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영상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메시지가 탁 갑니다. 영상 딱 올라왔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기 누르셔야 된다는 거 지금 당장 누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먼저 누르시고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편에 이어서 우리가 2편, 1편 안 보신 분들은 2편, 1편 빨리 봐보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편. 3편은 2편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색소폰 C를 딱 불렀어요. C를 딱 불렀을 때를 숫자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R&D술도 살짝 이 리드에 약간의 충격을 주고 호흡을 더 많이 줘서 내가 음정이 20 정도 올라갔어요. 그게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20만큼 올렸으면 다시 0으로 요 20만 떨어져야 돼. 20에 올라갔으면 20만큼만 떨어져야지. 왜 20 올라가고 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거는 됐다 쉬워. 누구나 다 해, 비브라토. 그리고 비브라토도 아니에요. 음정 갖고 장난치는 거지. 악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막 음 떨리잖아요. 그게 비브라토라 그래요? 그거예요.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음파가 큰 것도 중요하죠. 정확해야죠. 내가 어떻게 비브라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비브라토를 하기 위한 호흡을 쓰고 있는 건지, 내 호흡에 대한 방향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갔다가 그냥 리드를 그냥 막 씹어요. 그거는 비브라토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20만큼 씹었어요. 그쵸? 그럼 내가 20만큼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더 이상으로 풀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냐면 애초에 입에 힘을 풀면 되잖아.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애초에 입에 힘을 풀어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또 입에 힘 풀으라는 소리잖아.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C 이렇게 불러요.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런 분도 진짜 많으실걸요? 비브라토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입에 힘을 내가 풀는 상태에서 C를 내요. 여기서 내가 씹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자, 제가 이거에 대한 걸 말씀을 잘 드리는데 집중하세요. RN 이빨과 RN 이술이 말리잖아요. 그 이와 RN 이술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이거랑 아랫 입술 말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내가 이렇게 떠있다? 근데 많이 떠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그 공간이 이 이로 아랫 입술을 약간 딱 누르면 우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 이와 아랫 입술이 말려 있잖아요. 그 말려 있으면 얘가 이라고 하고 얘가 아랫 입술이라고 할 때 요 공간에 조금이라도 요만큼 공간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공간이 나려면 아랫 입술에 힘을 풀러야 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입에 힘을 푼 상태에서
입에 힘을 푸른 상태에서 레거 우와우와우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처음에 됩니까? 나는 초보이고 난 아마추어이고 뭐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또 독학하고. 그런데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비브라토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막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내가 몸만 해도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입에 힘을 풀어야 된다는 게 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RN 미술이 제가 입을 힘을 계속 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RN 미술이 리드에 닿는 힘이 그러니까 애초에 악기 부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막 입에 막 모양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애초에 그 주법 갖고 가 뭐 그런 선생님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냥 물면 되잖아요. 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에 마우스피스를 우리가 뾰족한 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스펀지가 일부러 막 이렇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면 입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색소폰은 그런 원리거든요. 스펀지는 가만히 있어요. 입은 가만히 있어요. 뾰족한 거는 입에 댑니다. 뾰족한 게 마우스피스라고 칩시다. 마우스피스예요. 돼요. 그럼 뭐 손도 어떻게 됩니까? 손 가운데를 누르면 딱딱합니까? 그냥 힘 빼고 해보면 가운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 원리랑 같은 거예요. 입에 마우스피스가 아랫입술 말고 들어왔을 때 그냥 입에 쭉 들어가서 아랫입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아진 그 주법이 제일 좋은 부족법이에요. 인이빨 패치에 고정하셔야 되고 아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브라토는 자 입에 C라는 음을 불렀을 때 2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아 원래 0이었던 그 느낌을 생각하고 그만큼만 입에 힘을 빼줘야 돼. 씹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걸 너무 풀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비브라토도 아닌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습은 뭐냐면 튜너 아니면 선생님 색소폰은요 사실 독학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카메라 그 제일 좋은 방법 뭐냐면 카메라 대놓고 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는지 내가 보고 내가 그거 보고서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좀 자문을 좀 구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하시거든요.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지만 제가 뭐 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거 귀찮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보통은 색소폰 같은 경우는 좀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네. 근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또 저렇게 하라고 또 저 선생님은 저렇게 말하라고 그죠. 한 선생님한테 오래 배우세요. 예. 색소폰을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끝까지 배워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하시면요 골프도 그렇고요 볼링도 그렇고요. 모든 이 예체능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옆에 어떤 나의 멘토나 내 스승이 있어야 기본적인 것들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가 계속 내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선생님들이 악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비브라토 얘기 중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악기를 8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5년 했어요, 6년 했어요, 13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20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거의 프로거든요, 프로.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거나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5년 한 거지? 아, 띄엄띄엄 했구나. 근데 열심히 했대. 근데 독학했어요. 아니면 제가 배우다가 말아. 혼자 하다가. 네. 뭐 선생님한테 배우면 다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20년 동안, 10년 동안 색소폰을 했던 분들의 그런 실력이 나오지는 않다. 네. 제가 확실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레슨을 하고 있는 10개월 된 사람보다 3년, 5년 한 사람이 더 못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한다는 기준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물론 자기 만족해서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고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멋진 연주를 하고 싶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희망과 어떤 멋짐과 여러 가지 그런 음악을 들려줘야 된다면 그 음악에 대한 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시 말이 샜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이 굉장히 쉬운 악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기초를 내가 어떻게 배우냐? 내가 어떤 요령을 갖고 내가 얼마만큼 얘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냐. 그거에 따라서 얘의 구력 이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곡을 10곡을 넘기도 해요. 정말 잘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3년을 해도 한 곡도 못해요. 삑삑거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부 학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영상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아니 모르시겠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런 것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해결 어떤 내 고민거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려요. 네, 저는 왜냐면 그런 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안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은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냉정하게 조금 그거를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하고 이 비브라토를 하고 애드립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색소폰은 되게 기쁘고 내가 그냥 나만 좋은 거 되지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색소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색소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일들이 나중에 온단 말이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안 해놨을 때. 그렇죠. 어떤 모임에서도 인정도 받고. 그렇죠. 뭐 내 만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소폰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한번 좀 터닝을 하는 이번 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색소폰 학교 3,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변하실 수 있고 저도 더 많은 노력을 더 간접적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색소폰 학교는 항상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쵸?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상담하셔도 되고, 예. 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좀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브라토 3편에 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내가 올라가는 음도 못 느끼고 내가 이거를 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풀면 이 푼다는 느낌 자체를 모르거든요. 네. 소리를 쭉 불었을 때 내가 아래 입술에 힘을 푼다 풀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면 0에서 20 올라갔다 0까지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0에서 20까지 갔다가 40, 50까지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되지가 않는다. 그쵸? 그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래 입술에 대한 생각을 눈 감고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아 내가 이 20에서 0까지 올 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들을 요 세 번째 강의 때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4강 때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막혀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다시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입에 힘 쫙 빼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보시고 비브라토를 배우셔야지 스트레스를 들이받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실력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의 강의 이 마지막 포인트 말씀드리면 뭐냐면 두 번째 강의 때는 내가 이거 올라가나 안 가나 그걸 알아야 되고 요번 이 강의에서는 내가 올라갔죠. 내가 다시 이 내려오는 거가 0까지 올 수 있는가. 내가 이게 더 많이 내려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아, 내가 많이 내려갔구나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덜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20에 올라갔다가 0에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20에 올라갔다 0에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그런 것들이 돼야 다음에 4탄, 5탄, 6탄, 나중에 뭐 애들이 이런 것들이 되고 곡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비브라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학교가 지금 생긴 지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 색소폰 학교 컨텐츠가, 색소폰 학교가 실존에 지금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비브라토는 뭐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랫입술에 얼만큼 힘을 빼고 아랫입술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약간의 충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원리를 캐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한 뒤 그것을 곡에 적용을 하면서 비브라토를 해 나가시는 것이 비브라토 강의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강의 때는 무엇을 할 거냐. 그래 오케이 20까지 올라왔다가 내가 0까지 올라왔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비브라토가 다 된 거냐? 아니요. 그거를 더 극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간격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음파에 대한 모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걸 4강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강을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야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갑니다. 아시겠죠? 꼭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셨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색소폰 학교가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이버에도 색소폰 학교라고 치면
색소폰 학교라고 치면 네이버 채널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네. 뭐, 제 이름을 저희 거, 저희 그 색소폰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다른 혹시나 이름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유튜브,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도 색소폰 학교가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약 한 1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아,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 대한 개별적인 연락보다는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다가 색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플러스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친구 추가하셔서 거기다가 저한테 메시지 해주시면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야, 네이버 채널, 네이버 밴드, 유튜브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쳐도 다음에도 쳐도 색소폰 학교 강의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구독하기 이런 거 친구 추가,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책도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